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규모가 14,000계약 이상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프로그램에서의 매도 물량이 2천억 원 이상까지 점증해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현물 시장 매도까지 겹쳐지면서 지수 2%대 낙폭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 이렇게 크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모두 다 시장의 매도로 대응하며 아래쪽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전략은 잠시 후에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특징주부터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 모니터 오늘은 현대증권 익산 지점의 오승석 과장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수급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좀 사고 있는 종목들, 시장 분위기 이렇지만 그래도 있죠. 어떤 종목 특히 눈에 띕니까? 예, 외국인 매수 종목 이제 하나 선택해봤는데요. 코스닥의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데, 파라다이스가 이제 약세장에서도 지금 상승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워커힐 극장 자리에 이제 현재 카지노를 두배 정도 크기로 증설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말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동률이 100%인 점을 좀 감안했었을 때 증설로 인한 효과는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고요. 그 과거에 보면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분기 실적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2분기 영업이익도 89% 증가한 255억 원 정도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3분기 역시 고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시면 추세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고점도 좀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목표를 두시고 단기적으로는 16,000원까지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이 주요 IT주 좀 많이 팔고 있네요. 오늘 수급 특징주 가운데 하나도 IT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 종목이죠. 이제 삼성전자. 업종으로 보면 오늘 IT 업종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미국하고 이제 유럽, 중국 등의 어떤 경제 지표가 이제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폭도 깊고 121선 이탈하면서 좀 불안감도 있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일정 부분 있었다라고 보면 어제 지표 부진은 향후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역발상적인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삼성전자가 이번 2분기에도 스마트폰 효과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정도로 예상되면서 또한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이제 하락을 하면 지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 차원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할 염려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정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부분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도 있죠. 근데 어떤 종목 특징적입니까? 게임주 중에 컴투스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어제보다 이제 오후 들으면서 이제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지난 4월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고점 높여왔고, 금일 같은 경우는 신고가 형성 이후에 매물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동안의 타이니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신작 흥행하고 모바일 게임이 호평을 받으면서, 그리고 2분기 턴 어라운드 기대감으로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주가가 현재 이제 고공권에 있기는 한데,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모바일 게임 시장이 시대적 변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외국이나 기관에 대한 체익물이 나오다가 일부 지금 매수 좀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특징적인 종목 골라주셨는데, 대한항공이네요. 어떤 부분 주목해야 합니까? 최근 한달 사이에 보면 주가 흐름 일자로 보시면요. 하락한 날보다는 상승 일수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 전 고점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그 또한 또 121선을 또 같이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추가 상승에 무게를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 모멘텀은 일단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유가 급락하면서 항공유 부담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그리고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노선 비중이 꾸준히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수급과
거래량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차트 관심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그 어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지금 네. 그 뭐 121선이 사실 돌파가 어려운데 오늘 돌파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3월 고점이었던 최소한 5만 6천 원 내지는 5만 8천 원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모니터 현대증권 익산지점의 오승석 과장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